받았습니다. 한송이 김연경. 자, 남전 리베로의 디그. 김민지 포인트 8대8 다시 동점. 김민지. 자, 김민지가 이번 세트 첫 득점입니다. 네. 8대8 동점 상황에서 정대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송이. 자, 시간차 김현경. 나혜원. 김민지 밀어넣기로. 카리나. 미호이. 네트 싸움. 아, 천민정의 승리. 천민정. 천민정의 승리입니다. 자, 9대8 다시 합수가는 한국생명입니다. 지금은 카리나 선수나 이 김현경 선수가 이 프로그램 커버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포지션을 못 갔거든요. 네. 전민정 선수가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밖으로 긁어내네요. 그렇군요. 9대8 정대영. 네. 자, 시속골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김민지. 김민지. 자, 여기에서 시속공 약간 짧았었는데 김민지가 중앙 쪽에서 꽂아놨습니다. 점수는 9대9 다시 동점. 김민재 서브. 김연경. 김연경 포인트. 자, 가볍게 김연경. 완벽한 플레이자 완벽한 타점이에요. 네. 김연경 10대9 다시 앞서갑니다. 김연경이 이번 세트 들어서 4득점. 이호이 센터의 서브 낮게. 데라크루즈 대각. 조상희가 받아봤습니다만 그대로 터치. 10대10 다시 동점. 아, 양팀 시소입니다. 시소. 흥국생명이 한 점 앞서가면 GS칼텍스 다시 쫓아가고, 앞서가면 쫓아가고. 10대10 다시 동점. 나현정이 서브를 넣습니다. 이 나현정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까지 계속해서 리베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대각. 아, 남지현 성공이에요. 남지현이 받아봤습니다만 김연경의 공격 성공. 11대10 지금은 어찌 보면 김연경 선수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남지현 리베로 쪽으로 공격을 틀어내리긴 했지만 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간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남지현 선수의 손에 걸리고 말았어요. 11대10 김연경의 서브. 남지현 리베로. 자, 리시브 휘청댔다가 GS칼텍스의 데라크루즈 다시 동점. 11대11 아, 정말 챔피언 결정전 나온 경기입니다. 네. 11대11 데라크루즈 선수 전위에 있을 때 점수를 많이 올려야 돼요. 카리나 들어갔어요. 포인트 12대11 아, 지금은 또 조상희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사인이 받진 않아서, 네, 서브리시브 범실을 할 뻔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카리나의 대각 공격 성공. 12대11입니다 김혜진이 후위로 빠졌습니다. 김혜진의 서브. 김혜진 선수 서브가 좋거든요. 넘어가죠. 나연정 나이스킬. 아, 이걸 받았네요. 자, 데라크루즈 받았습니다. 김연경. 자, 카리나 브로킹 브로크아웃. 자, 두 점차 13대11 두 점차가 됐습니다. 카리나 선수의 공격력 그리고 브로킹 능력 오늘 눈부십니다. 자, GS칼텍스 이성희 감독의 오늘의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카리나. 상황 보고 캐치가 되면 캐치가 되면 대응이 주고 캐치 안 되면 다시 받아가지 받아가지. 카리나 좀 길어. 네. 카리나 쪽 뒤쪽 마크를 주문을 하고, 네, 뭐 어차피 지금 닥쳐 짓이라 해봐야 상대 움직임 봐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플레이를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서브리시브를 먼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위기를 완전히 뺏길 수가 있어요. 한국생명은 오늘의 승리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김혜진의 서브. 20점 데라크루즈 포인트 한 점 추격. 13대12. 자, 이번 서브가 중요하겠네요. 네. 데라크루즈의 서브. 데라크루즈 서브거든요. 자, 어창선 감독 대행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데라크루즈의 서브 타임에서 한 템포를 끌어줍니다. 조금만 마음 달아주자, 오케이? 어, 좀 집착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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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긁어내는 전민정 선수의 긁어내는 네. 공격 성공이죠. 자, 지금 기점에서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김연경과 전민정. 네. 저렇게 좋을까요? 좋아하네요. 네. 지금 두 외국인 선수, 데라크루즈 선수와 카메라 네. 선수 공격 득점 29 득점에 51.75%의 공격 성공률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데라크루즈의 서브 김연경이 받았습니다. 자, 이동 카리나 브로킹 마운드. 이어이 다시 카리나 쪽 브로킹. 아, 살렸습니다. 넘어왔어요. 나연정. 좋아, 후위공 이승자 백어택 브로킹. 14-12 매치 포인트. 자, 그걸 잡아내요. 대단합니다. 아, 자, 백어택인데 김연경이죠. 네. 김연경의 블록이 있죠. 아, 이성희 감독께 이거 이성희 감독이 카리나 선수의 공격 당시의 모습을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어요. 네. 포인트가 아니냐. 이 심판은 계속 진행된 걸로 만들어졌거든요.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네. 이성희 제스칼텍스 감독. 이 카리나 선수 공격 당시에 이제 오버타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아하. 자, 네트를 맞고요. 네, 네트를 맞고 지금 아, 김민지 선수 손이 흔들리긴 하는데 네트를 자, 먼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김민지 선수 네. 손가락이 흔들리고 있죠. 한번 보시죠. 다시 저게 네트에 맞으면서 김민지 선수 팔에 맞았는지 공에 맞았는지 자 판정이 나옵니다. 정상으로 아, 그렇죠. 그렇군요. 김민지 선수 팔에 먼저 맞은 걸로 네. 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김민지 선수 팔이 흔들렸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14-12. 자, 이제 단 한 포인트가 남아있는 한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이제 한 포인트만 따면 챔피언 결정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나연정, 이숙자, 이동, 정대영 받았습니다. 이숙자, 정대영, 김연경의 디그, 이허희, 카리나 나갑니다. 범실이에요. 나갔어요. 자, 한국생명 선수들은 터치아웃 치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네, 안 맞았어요. 네, 화면상으로 여기서 보는 각도에서는 안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죠? 지금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네. 되고 있습니다. 요청이 됐습니다. 돌아가시냐 아니냐에 따른 네.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어창선 감독 대행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카리나와 김민지의 대결이었었는데 맞았으면 새끼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위쪽인데요. 아, 화면상으로 맞지 않았네요. 그렇군요. 네, 맞지 않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 14-13이 됐습니다. 14-13 카리나의 범실로 선언이 됐습니다. 14-13. 자, 이후이 세터 지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전민정 선수도 괜찮고. 네. 지금 어차피 호위 공격들이거든요. 자, 어디로 합니까? 이호이 한송이. 끝내네요. 한송이 선수가 끝내네요. 한송이 터치아웃 성공. 15-13. 세트 스코어 3-2로 흥국생명. 아, 이렇게 해서 흥국생명이 1차전에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네, 공격력을 살려가면서 첫 번째 세트에 아주 승기를 잘 잡았지만 연속해서 두 세트를 내줬죠. 그 다음부터 킹칼라이 범실을 지려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격하게 범실을 지려내면서 그리고 한송이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게